안녕하세요,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피린 연습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제 드럼 교재에 수록될 내용들이라 영상에서는 맛보기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박자 피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의 절반, 그러니까 3부터 피린을 넣는 연습이죠. 두 박자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4분 음표로 간단하게 타이밍을 잡고 그 다음에는 8분 음표로 똑같이 두 박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각 음표마다 바리에이션을 줘서 변화를 줘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응용을 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하는 세 마디는 리듬, 한 마디는 피린 넣는 마디 아시죠? 자, 일단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마디 피린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부터 네 박자를 연주를 하는 피린이죠. 역시나 간단합니다.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역시 똑같이 응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죠? 노트 자체, 그러니까 악보 자체는 누구나 금방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노트 이외의 것들에도 집중을 하셔서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동작 크게 하시고 손목 많이 들어서 하시고 헤드 가운데 연주를 하시고 또렷하게 좋은 톤으로 좋은 터치로 연주하는 데 집중하셔서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두 번 해보고 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숙련도에 있거든요. 같은 연주를 해도 간단한 연주를 해도 그 연주자의 내공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싱글 스트로크 같은 기본적인 연습도 프로 연주자들은 평생 연습을 하는 만큼 기본적인 연습, 기본적인 연주가 그런 포인트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연주 정도는 또 악보를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재에 들어갈 내용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스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드럼을 여기저기 옮겨 가시면서 좀또 다른 필인 연습을 해보시고, 교재를 구입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예제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직접 스스로 이렇게 응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응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또 굉장히 크게 나니까, 네, 꼭 반드시 직접 스스로 연습을 해주시고, 다른 필인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필인 연습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